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박완석입니다.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여비서를 무려 4년간이나 성추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순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휴대폰을 확보한 이후 포렌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하는데 왜 법원이 이를 기각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박창훈 부장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법원이 경찰이 청구한 박원순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박원순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장비에 대한 영장이 꼭 필요한데요.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북부 지법은요, 어젯밤 강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 수사로서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라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장을 신청한 건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 하나 말고 또 두 개의 핸드폰이 더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통신 기록 그리고 그 핸드폰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건데 이것을 기각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부실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렇다면은 박원순의 휴대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경찰에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 기각했다는 얘기는요. 영장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좀 숨기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가지 상황 모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경찰의 영장 자체가 부실한 것도 큰 문제지만 만약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박원순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다면 이 역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쓰던 핸드폰 두 대 그리고 이 발견된 거 한 대 그래서 세 대에 대해서 전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건 당시 그리고 그 전까지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과 통화했는지 문자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박원순 사망의 미스테리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권과 부동산 정책, 특히 그랜벨트 관련하여서 각을 세웠던 박원순의 죽음 뒤에 문재인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박원순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야지만 박원순 죽음의 미스터리를 밝힐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법원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제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기각, 파기 환송심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무언가 공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용폰, 발견된 공용폰의 일부 통화 내역은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두 대 핸드폰에 대해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어떤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해야지 이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배경이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경찰은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일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박원순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까지도 이제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정권 관계자들과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타살, 그러니까 이것을 자살에 이르게 한 그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사망의 미스테리 현재 일각에서는요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내 그린벨트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과 혹시 박원순의 죽음이 무엇인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의 영장 기각 배후에 무엇인가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원순의 휴대폰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윤석열 검찰은 경찰에게 즉각적인 추가 수사 지휘를 통해서 반드시 박원순이의 휴대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신의 한 수는
박원순 죽음의 미스터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앞장서서 취재하고 보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신의 한 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신의 한 수를 후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께서는 지금 바로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신의 한 수의 소중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